100초 100초 만에 만에 알아보는 알아보는 ODA. 혹시 빨간 마스크 알아? 생각만 해도 무서워요. 라떼만 해도 빨간 마스크가 있다 없다로 소문이 자자했고, 나 예뻐? 빨간 마스크 특성도 잘 알고 100m를 100초 만에, 3초 만에 만나면 어떻게 말할지도 외우고 다녔거든. 정말 무서웠어. 그런데 진짜 만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혹시나 길 가다 빨간 마스크를 만나면 한마디만 해. 이 마스크 재활용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알아볼 이야기는 바로 마스크야. 그게 무슨 연관이죠? 전혀 연관이 없어 보이는 것 같지? 맞아, 없어. 그냥 해본 소리야. 진짜 별로다. 어쨌든 너희들 마스크 잘 쓰고 다니고 있지? 당연하죠. 그렇다면 며칠에 한번 마스크 바꾸고 있어? 2, 3일에 한 번 정도? 맞아, 사람들은 2, 3일 다 한 개의 마스크를 사용하고 있어. 즉, 5,100만 국민들 사이에서 나오는 마스크는 하루 2천만 개고, 1년에 약 73억 개 마스크가 배출되는 셈이야. 70, 100, 초만, 10만, 100만, 1000만도 아니고 73억이요? 이렇게 하루에도 수많은 마스크가 버려지고 있는데, 혹시 어떻게 버리고 있어? 일반 쓰레기로 버리면 되지 않나요? 맞아, 근데 설마 밖에 버리고 나몰라라 하는 건 아니지? 요즘 그런 사람 있겠어요? 있더라고. 그러니까 너희는 그러지 마. 알겠습니다. 하루 2천만 개, 1년에 73억 개의 마스크는 잘 버려지고 있을까? 최근에 영상을 하나 봤는데 버려진 마스크만 최소 8억 개래. 8억 개나요? 시민들이 공원 숲을 사이사이에 버리고 간 마스크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어. 나쁜 사람들. 더 심각한 문제도 있어. 우리가 쓰고 있는 이 마스크 소재가 플라스틱 소재인 합성수지로 만들어지고 있어. 마스크의 핵심인 필터는 합성수지를 실처럼 가늘게 뽑아내서 만들어. 미세한 구조로 짜였기 때문에 강이나 바다로 유입되었을 때 5mm 이하의 미세 플라스틱으로 분해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 가벼우니까 쓸려가겠구나. 2021년에는 바다로 간 마스크만 해도 무려 15억 개야. 네? 지도에는 없지만 실제로 존재하는 나라인 남한의 16배 크기의 북태평양 플라스틱 섬인 더 트래시 아일스 섬에는 마스크가 해변을 뒤덮었어. 코로나가 집콕 일상을 만들면서 일회용품은 필수품이 되었어. 코로나 멈춰! 이렇게 심각한데도 마스크는 재감염 우려 등으로 플라스틱으로 분리수거하지 못하고 대부분 일반 쓰레기로 버려지고 있어. 현재로서 환경오염을 감소하고 소각이나 매립 외에는 방법이 없어. 이런 심각한 문제에 대해 국제사회는 어떤 노력을 할까? 2020년 UNDP는 코로나 극복과 환경보호를 위해 네팔의 사회적 기업이 제조하는 재사용 마스크를 4만 개 구입했어. 흥미로운 사실은 이 사회적 기업이 여성 기업이라는 거야. 정부의 대량 구매 덕분에 여성 직원들의 경제적 어려움까지 해결할 수 있게 되었어. 구입된 마스크는 군대에 전달되어 미국 이민자들 에게 나누어 주었고, 현지에서 생산된 마스크를 사용함으로 기업 사업을 더 활성화시키는 것은 물론 일회용 마스크를 사용하지 않으므로 환경 보호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되었어. 또한 국제 해양 환경 단체인 오션 컨서버시는 해안 정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는데, 2020년까지 해변 정화 작업을 하는 자원봉사자의 94%가 마스크 폐기물을 발견했어. 그래서 35년 만에 처음으로 마스크, 장갑 등을 해변 쓰레기 목록 범주에 추가했어.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 첫 번째로, 일회용 필터 없이 재사용 가능한 마스크를 써보자. 다이용 마스크. 낭비도 줄이고 자주 사는 번거로움도 줄이고 돈도 굳고 일석삼조 아닐까? 그렇고 말고. 둘째, 일회용 마스크는 종량제 봉투에 잘 버리는 거야. 먼저 마스크의 귀걸이 끈을 잘라야 해. 이 고리를 자르지 않으면 동물들이 묶이거나 다칠 수 있어. 다음으로 마스크 안쪽 부분이 닿지 않게 마스크를 돌돌 말아 종량제 봉투에 버리는 거야. 마지막으로 일회용 마스크를 재활용에 넣지 말자. 그렇다고 길거리에도 버리지 말자. 그래서 혹시나 길 가다 빨간 마스크를 만난다면 한마디만 해. 재활용 안 되면 종량제에 담아서 버리세요. 끝.